지금 어느 정도 화살들이 관통을 했는데도 완전히 뚫고 나가진 않습니다. 박스로 만든 관역 괜찮은 겁니다. 와, 요 정도면 그냥 물고기 씨알 큰건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오, 좋은데? 오,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김감독의 DIY 활 관역 만들기 돈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R 필름의 흥 감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관역 만드는 것도 오늘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관역은 종이박스, 그리고 마대자루 두 가지면 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속이 좋은 관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관역에 들어있던 박스를 한번 꺼내보면, 이렇게 활속이를 하면서 썼던 박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부는. 자, 이거 버리고. 우선 이 친구를 피시고요. 이렇게 펴놓으시면 박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맞춰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박스가 한요 정도 들어가면 적당히 큰 관역이 되죠. 요 옆에 튀어나오는 데들만 잘라줍니다. 박스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벌려지죠? 가로 면적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요 정도는 잘라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주세요. 과감하게 잘라내주시면 박스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부분도 잘라내주는 거예요. 자, 시원하게 잘라주세요. 와, 오늘도 쓰레기 생겼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종이박스 쫙 넣어줍니다. 종이박스가 하나, 두 개, 세개 들어가면 5cm 정도 나오죠? 가운데쯤 되는 데에다가 조금 더 대주시면 좋아요. 내장재로 쓸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넣어주셔도 되는데,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활쏘기에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붙여주면 끝납니다. 자, 내장재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박스들을 마대자루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박스 관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잘라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락하고 뭐다 쓰고 남은 이런 테이프 있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놓으시고 락하 흔들어서 끝!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관역 하나 중심점이 잡혔죠. 흰색이니까 흰색 테이프를 써서 붙여보죠. 지금 여기 철봉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옷걸이에. 그래서 옷걸이 중앙에 놓으면 옷걸이 봉을 계속 때려서 약간만 이쪽으로 틀어서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 진짜 완성! 자, 완성입니다. 자, 관역 완성! 보고! 관역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쓰고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재밌냐면, 와, 요 정도면 그냥 물고기 씨알 큰건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화살들이 관통을 했는데도 완전히 뚫고 나가진 않습니다. 박스로 만든 관역 괜찮은 겁니다.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너도 한번 쏴봐. 관역 한번 보고 쏴봅시다. 오. 어이, 뽑는 건 편하냐? 예, 뽑는 거는 훨씬 편해요. 탄착구는 좋은데. 명중률이 별로 안 좋은데? 어, 이제 좀잘 쏘는데, 확실히 관역이 있는 게 좋다. 오, 센터. 야, 센터에 두발 들어갔어. 야, 너 간지 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이제 중앙에 가까워지네. 그래, 중앙과 빨리 바다에 피직 낚시 가자. 와, 어때? 이거 진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 팔 좋지? 네. 아, 뽑고 땡기는 것까지 재밌어요, 진짜. 재밌지? 네. 관역도 좋잖아. 됐어, 뽑아와. 스키와 그리고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관역까지. 이러면 팔 쏘고 노는 거참 쉽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흥담의 DIY였습니다. 이제 이 스키활, 낚시활로 바꾸는 컨텐츠만 남았습니다. 활쏘기 컨텐츠는 낚시활 만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subscribe, 구독, subscri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발.